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석방됐지 넉 달 만에 새로운 혐의로 소환된 조 전 수석, 그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동혁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조윤선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 또 소환되신 건데 신경 한 말씀만 해주세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칠 수도 있는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시나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종 의원. 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뭐 항상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오늘 인상 깊게 본 건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사실 조 전 수석이요. 이 국정농단 사태 지금 1년째 됐는데 그동안 웃은 적이 없거든요. 검찰 출두할 때나 구치소 나올 때나 재판 출석할 때. 그런데 오늘은 입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뭐 제가 미소를 너무, 짓고 싶어서 네. 지었겠습니까? 하루는 검찰, 하루는 법원. 지금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이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네. 집행유예를 풀려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게 또 연류가 돼 있고 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는 혐의가 네.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한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유가 김 기자 네. 특활비가 건너갔던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국정원 전직 관리 말로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도 이야기를 했고 네.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이 그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느냐, 네.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조 전 수석이 이제 좀 안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미소를 보였던 그 부분을 네. 봤을 때는 그 특활비 사용 용처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네.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추명호 전 그 국정원 국장의 이제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조 전 수석 또한 이제 매달 500만 원씩 예.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도대체 어디에 규명을 했냐, 어디에 사용을 했냐 이 내용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예. 제가 보면 다소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의견에 생각했다는 5천만 원을 총액 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조 전 수석은 돈 씀씀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는지 다시 속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나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이 베푸는 그런 그것이 너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서 저희가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미처 그렇게 이 수입을 아주 잘 적응을 하면서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이제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예, 있어요.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한 4만 불 되죠.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그걸 송금 내역을 보니까 학기마다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천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박준 변호사, 네. 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의 박성현 변호사도 유명한 변호사고 그렇죠. 조 전 장관 본인도 뭐 김앤장 변호사 출신 시티은행 부행장까지 했으니까 네. 뭐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저는 생활비 한 1년에 많이 쓰는 거랑 5천만 원 검찰 주장입니다만요. 그 특활비 상납받았다는 거랑 묘하게 좀 매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각에 보도됐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갔던 소위 말하는 조윤선 맛집이라고 맛집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보면 뭐 종로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강남 일대에 많은 맛집들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그 회계 보고서를 파악해 보니 카드 내용서를 파악해 보니까 갔던 어떤 식당 같은 것들 지도를 연결해 보니까 예. 100대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들이 지금 체크가 되는 100개요? 100개 이상입니다. 예. 100여 개 이상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맛집들이 그 비용이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네. 비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정무수석으로 50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러면 이 돈 자체를 뭐 개인적으로 썼다기보다는 어떤 식사 비용을 통해서 그 식사 비용 정무수석이 하는 게 원래 식사를 많이 하는 자리잖아요. 예. 정치인이라든지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 비용을 쓴 게 아니냐. 이게 아마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전 수석의 남편이 오늘은 함께 동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항소심에서도 남편과 함께 출석을 했고 또 사부곡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과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되게 좀 법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해라는 말씀을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도 없었는데 저도 법안이 길을 열고 그래서 네.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형량보다는 지금 명예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 입장에는 저희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 뭐 아직 한 짓은 것 같고요. 네네.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적어도 하여튼 네네. 적어도 하여튼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판부 아무도 없이는 듣지 않는데 네네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네. 뭐 항소 계획도 이제 청구청한테 생각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 전 장관 1심은 일단 집행유예 석방이 되긴 했는데 항소심이 기다리고 있고 또 다시 새로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그 이 베푸는 그런 그 것이 너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서 저희가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미처 그렇게 이 수입을 아주 잘 적응을 하면서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이제 두 자녀가 뉴욕 쪽에서 유학하고 있었죠. 예, 동부에서 유학하고 예, 있습니다. NIU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학기마다 다른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어서 정확하게 평균은 내지 않았지만 한 4만 불 되죠? 한 학기가 한 2만 5천 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엄마가 그것도 몰라요. 송금 내역을 보니까 학기마다 아, 등록비가 한 학기 얼마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됩니까, 엄마가? 버나드 대학은 얼마입니까? 3만 불 정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재임 기간 동안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 원씩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석방된 지 넉 달 만에 새로운 혐의로 소환된 조 전 수석, 그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동혁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조윤선 전 수석이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하십니까?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이어 화이트리스트 소환되신 건데 신경 한 말씀 해주세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 칠 수도 있는데 그걸 정치 보복이라 생각하시나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종 의원, 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뭐 항상 나오는 대사인데 제가 오늘 인상 깊게 본 건요.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사실 조 전 수석이요. 이 국정농단 사태 지금 1년째 됐는데 그동안 웃은 적이 없거든요. 검찰 출두할 때나 구치소 나올 때나 재판 출석할 때. 그런데 오늘은 입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있어요. 뭐 제가 미소를 너무, 짓고 싶어서 네. 지었겠습니까? 하루는 검찰, 하루는 법원. 지금 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이제 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일단 네. 지금 집행유예 풀려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서 이게 또 연루가 돼 있고 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매달 500만 원씩 받았다는 혐의가 네.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윤선 장관은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특수활동비 관련한 수사가 지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아마 본인도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이유가 김 기자 예. 특활비가 건너갔던 진술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네. 이제 국정원 전직 관리발로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도 이야기를 했고 네.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이 그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검찰이 송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뭐 엄마 맞아요? 아니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뭐 몇천 뭐 몇만 불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박준 변호사, 네. 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도 유명한 변호사고 그렇죠. 조 전 장관 본인도 뭐 김앤장 변호사 출신 시티은행 부행장까지 했으니까 네. 뭐 돈이 많으니까 돈 많이 쓰는 건데 근데 저는 생활비 한 1년에 많이 쓰는 거랑 5천만 원 검찰 주장입니다만요. 그 특활비 상납받았다는 거랑 묘하게 좀 매치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이제 일각에 보도됐던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갔던 소위 말하는 조윤선 맛집이라 맛집 지도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나오죠. 보면 뭐 종로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 강남 그 일대에 많은 맛집들 조윤선 전 장관의 어떤 그 회계 보고서를 파악해 보니 카드 내용서를 파악해 보니까 갔던 어떤 식당 같은 것들 지도를 연결해 보니까 예. 100대 어느 정도의 증거 능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느냐, 예.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조 전 수석이 이제 좀 안심하는 듯한 그런 모습, 특히 이제 미소를 보였던 그 부분을 네. 봤을 때는 그 특활비 사용 용처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네. 보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추명호 전 그 국정원 국장의 이제 그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조 전 수석 또한 이제 매달 500만 원씩 예. 특활비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확하게 도대체 어디에 규명을 했냐, 어디에 사용을 했냐 이 내용이 이제 규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예. 제가 보면 다소 이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조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검찰 의견에 생각했다는 5천만 원을 총액 상납을 받았다는 건데 조 전 수석은 돈 씀씀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조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는지 다시 속 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어느 자리에 가서